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단기 김동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몇개 있는데요.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계구역에 대해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6층을 750을 나누기 1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은 또왜 6층과 7층 합쳐져야 되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지상층과 지하층을 복도로 왜 따로 나눠야 되냐, 이런 부분이 질문사항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750을 꼭 바로 나눠야 되나요? 라고 나와 있죠. 원칙은 600을 넘으면, 600제곱미터가 넘으면 두 개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두 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600 넘으면. 근데 감지기가 유효하게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딱 반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임의적으로 100을 나누고 뭐 150을 나누고 500을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누면 감지기 유효하게 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뭐다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개한개두 개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유효하게 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반 나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뭐 직통계는 한 개인데 왜두개 나누느냐? 지하와 지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근데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은 수평적은 두 개의 층이 그죠? 두개 이상 건축 믿지 않도록 한다. 한개 경계구역. 또한 경계구역은 두 개의 층이 믿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범위 안에서는 두 개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다락방 같은 걸 의미합니다. 600제곱 이하이고 원칙은 50m 이하입니다. 그럼 내부가 뻥 뚫려 있을 때 예외적으로는 50m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수 있는 거고, 지하건 700m 되는 거고, 이건 수평적이 되는 거죠. 수평적. 그래서 우리가 600 이상인 경우는 두 개로 나눈다. 두개 나눌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하기 위해서 딱 중간에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수직인데, 두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니은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니은번을 보시면 지하층 계단 경사는 별도의 하나 경계구역에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따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 이런 거죠. 문제를 보면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제 몇개 층이 있냐면 지하 2층이 있고요. 지하 2층. 자, 지하 2층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지하 2층 B1, B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이 몇 개, 여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층부터 5층까지 750이에요.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750이 돼요. 전부 다 750, 750, 물론 제곱미터죠. 750, 750, 750, 75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만큼은 얼마가 돼요? 여기만큼은 얼마가 되냐면 750이 되는데, 여기만큼은 150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6층이 150이 되죠.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750이니까 이게 딱 반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750 반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들 이걸 또 계산을 많이 틀리는데, 750의 반이 750 나누기 2는 얼마다? 375가 된다는 거. 325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두개 나눠지는 거고, 여기 임의로 이렇게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나누지 못하냐면 유하게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이 경계 구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딱 중간 나누는 거고, 375에 150 하면 얼마입니까? 자, 525가 되겠죠. 그럼 500이 넘잖아. 그죠? 넘기 때문에 얘는 따로 분류해야 됩니다. 두 개를 묶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따로 분류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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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한 개죠. 그래서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상층, 수직에서 보면 별도의 계단 지하층을 따로 본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한개 나올 거고, 그죠? 여기도 한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층 계단 하나, 지하층 계단 하나 해서 별도로 두 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개, 6개, 8개, 10개, 14개, 15, 16, 17개. 그래서 17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 구역에 대해서 봤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잘 따라오셨다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영상을 통해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